이분은요,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페널토이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원래는 이제 장병탁 교수님, 서울대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시고, 연구에도 열정적이신 분이 계신데, 저희 이제 이 10강 일정이 바뀌면서 아쉽게도 오늘 참석을 못 하시게 됐어요. 참고로 막간 광고를 하나, 깨알 광고를 하자면은 8월에 과학동화에서 마련한 강연회에 오시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김대식 교수님의 목소리를 좀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미니 토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전에 재단 쪽에 주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화두를 두개 던지셨는데, 빅 퀘스천을 두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전에 그냥 들으면서 또 사전에 또 대화를 저희가 나누면서 궁금했던 걸 한번 먼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게 이제 화제를 여는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 강연하셨던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비전 인식, 시각 같은 것도 나왔고요. 알파고로 대표던 학습도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전부 다 어떤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의 사례라고 네, 볼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또는 뭐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늘은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올까요? 네네. 오늘 제가 사실은 강연을 준비하다가 강한 인공지능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사실은 칠면조 뒤에 또 강한 인공지능도 있었는데, 칠면조 갖고 이렇게 셔크 받은 다음에도 강한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 절대로 안될것 같아서 제가 빼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확실하게 개념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존재하는 것에 준비를 안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100% 약한 인공지능의 플러스 알파로 전문적인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이후에 정말 기술의 발전이 대단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독립성은 없고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특정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둡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할 인공지능은 자동차를 잘 운전을 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전문적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하고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아마 앞으로 5년, 10년 정말 매달마다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100% 가능한 기술이고 우리가 모두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영향은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영향입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여지는 부와 늘어나는 생산성의 결과를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사회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인간이 또 현명한 정치인들과 사회 설계자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것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유토피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고, 충분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금 질문하신 강한 인공지능,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인공지능의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고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에서 강한 인공지능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이 가능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의 기반인 학습 기능을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뇌과학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냅스가 강화되고 학습이란 무엇이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약한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개발한 것인데, 강한 인공지능의 핵심은 자율성이잖아요. 자유의지, 정신과 자유의지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시작조차도 할수 없다 보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인지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배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도대체 시작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충 연구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결과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호모사피엔스의 멸망으로 항상 끝납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도 항상 지금 우리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 년 전에 호모사피언스가 네안더탈인들을 멸종시키고 나서 우리는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 됐죠. 그런데 호모사피언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똑똑하고 더구나 기계는 인간의 문제와 한계를 안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은 죽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우리랑 비슷한 조건을 가졌는데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항상 닉 보스트롬 교수님은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슈퍼 인텔리전스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의 독립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많은 도구들, 우리보다 뛰어난 도구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가 더 빠릅니다. 우리 주먹이 아무리 단단해도 망치가 더 단단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우리보다 뛰어난 도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핵심은 제어입니다.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망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망치는 내가 손에 잡아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망치가 갑자기 토르의 망치같이 혼자 막 날아다닌다면 망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더구나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초지능의 자율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강한 인공지능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는 미래의 네안달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철학적으로 몇몇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멸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대체되는 건 이게 자연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인류가 사라지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뭐 미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저는 제 자신이 사라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인류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도 논리적으로 왜 인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찜찜하게.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사회자님한테 이걸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던져진 질문은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이 꼭 있어야 되는지를 그 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강한 인공지능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아니야 인간은 그냥 있어야 돼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있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를 좀 보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인 역사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약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산업 발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지적으로 그다지 독립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 타인이 만들어낸 기술과 타인이 던진 질문들을 우리는 쫓아갔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같이 독립성을 우리가 키워야 될 텐데 강한 인공지능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글로벌 세상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 한국이 꼭 있어야 될까?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 세상이 더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더 좋을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있는 세상이 더 좋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역사에 기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짐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망하고 그래야지 좋은 거죠. 사실은 비슷하게 인공지능 관점에서 볼 때도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져주는 게 지구에 더 좋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결국 지구를 위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뭔가를 기여하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강한 인공지능과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굉장히 대하서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네. 나중에도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현장 연구자들 많이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강한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우리가 접한 적이 없고 네. 연구도 아직은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한 인공지능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블랙박스로 딱 막아놓고 만약에 사람이 외부에서 이게 의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네네. 강한 인공지능처럼 보이는 약한 인공지능의 집합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럴 경우는 생각보다 일찍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을 또는 강한 인공지능처럼 보이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뇌과학적으로 강한 인공지능, 자유의지, 정신의 본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강한 인공지능과 유사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면 더 알고 싶죠. 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약한 인공지능은 전문적 약한 인공지능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충분히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메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딥러닝 구조인데 학습 데이터만 제대로 준다면 운전도 할 수 있고 바둑도 두고 제퍼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이 기술은 유니버설 또는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여전히 자유의지는 없는 하지만 데이터만 있으면 그 범위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범용적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는 타인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율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자율성과 자유의지와 독립적인 주체에 대한 책과 논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다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메스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딥러닝은 바둑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자유의지와 자율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물론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는 척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너 지금 물 좀 가져와 하면 얘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답은 싫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진짜 싫어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한 자유의지 덕분에.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자유의지와 시뮬레이션한 자유의지에 이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상당히 많은 뇌과학자들은 사실 우리 인간도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시뮬레이션 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지만 행동적 결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뮬레이션 된 강한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된 강한 인공지능이 내가 독립적이라면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진짜 믿어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딥마인드의 그 데미스 하사비스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딥마인드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류는 꼭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적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핵융합 문제도 풀어주고 뭐 암 치료 방법도 찾아주고 생산성도 늘려주고, 하지만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은 상당히 이거는 거기로 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시뮬레이션 된 약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트라젝토리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좀 해봅니다. 비록 뭐 강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네. 문제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고민을 하는 그 시기가 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 들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 그런 게 아니고 윤리학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행동하면서 바꿔나가거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원래 그 주제 화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었고요. 또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질문은 예, 기계가 무엇을 원할까라는 질문에서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질문입니다. 아까 자의식,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가 원하는 것, 기계가 인간에게 원하는 것, 기계가 스스로한테 바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네,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계는 원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명이 생물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 범용적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원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한 니즈, 난 사실 원하지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 정신자아, 니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항상 결론은 그랬습니다. 기계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뇌가 없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니즈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만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 철학 자들이 이렇게 네. 명명하게 좋아할 때 뭐 행동주의적 해석이라고 뭐 아니면 이름 붙이는 그런 해석이죠. 지난번에 인공지능 특강 때도 나왔던 네. 이거 제가 또 했던 질문이었는데 네. 그 로봇 청소기가 네. 저쪽에 더러운 게 있어요. 얘가 막 가서 청소하려고 네.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막아요. 막 못 네. 가게 막으면 얘는 가려고 하고, 이거는 기계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차피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존재에 있는 것보다도 주변이 투사를 하는 거죠. 내가 믿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강연에서도 자주 한 얘기지만 뭐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산에 사시는데 제가 종종 가보면 개 두 마리를 무릎에도 앉혀놓고 막 인생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차분차분 해줬어요. 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저렇게 귀를 쫑깃거리고 바라보는 건 소세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아니다, 본인의 개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을 다 이해하고 정말 잘 들어준대요. 이건 당연히 본인의 믿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당히 투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사 능력이 없다면 사회에서 우리의 그룹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좀비인지 기계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도 사실 기계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믿음이 항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서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주면
그게 갑자기 존재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해서 전기청소기가 의도가 있다라고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믿으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예. 아, 이것도 또 새로운 또 네. 대답이었습니다. 또 뭔가 명쾌하게 해결된 네. 것 같습니다.